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뿅!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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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봐라 씨. 그냥 씨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되겠네 씨발. 그냥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되겠는데 그냥? 저 정도 방어력이면은? 그냥 쿨감 방어 방어 찍었나 본데? 적응 방어 방어? 와 씨. 네 비록 수적으로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내게 숫자는 의미가 없다! 너 많이 때려주지마 버릇나 빠져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스포춘이에요.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미스포춘이에요. 미스포춘 해볼건데요 빵빵 숨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. 어 이걸 뚫고 들어와?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. 아 씨발 못 밀었어. 그냥 들어가 씨발. 오케이 오케이 플래시 빠졌어. 파이크 더플! 파이크 누리면 되겠다. 애쉬누르면 될 것 같기도 하고. 내가 예전부터 미포하고 애쉬가 그렇게 사기라고 말했는데도 뭐 절대 안 듣고 어? 빅뚜그러도 안 듣고 무슨 어? 그 버프 슬로우 그 초반에 5% 올려줬다고 사기라고 바로 승률 1등 되고 미포 그 슬로우 초반에 잠깐 몇 퍼센트 올려줬다고 바로 승률 2등 되고 내가 그렇게 예전부터 좋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도 아직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. 와 맞아주는 거 봐 깔끔하다. 애쉬가 지금 승률이 1등이에요 원딜 중에. 아 진짜 치열한 카이팅이었다 진짜 서로. 와 씨발 야 진짜 치열했다 진짜로 이거는. 와 이렇게 치열할 수가 있나? 응? 아씨 이렇게 치열해도 돼? 어? 아씨 밀지 말걸. 대포를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잘 치는데 미니언. 야 매우 치열했다 이거는 진짜로. 이거 한번 하게? 아 나 포션 괜히 먹었다. 이거 갖다 팔아야 되는 포션인데 씨발. 하하 씨발 아 내 30원 40원인가? 내가 갖다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. 어 이거 설마 오나? 오면은 킬? 킬각 이거? 근데 마나가 없네 레오나가. 아 씨발 이거 집 못 가고 이게 뭐야 이게 씨발. 어? 맞아주니까 집 좀 가. 아씨 시끄러. 아 뭐야. 아씨 집 가야 되는데 못 가네. 아 존나 씨 깜짝 놀랐네 시끄러워. 아 이거 있어야겠다 이거 못 갔네. 이거 신짜고 와주셈. 뭐 안 가도 뭐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긴 하다. 근데 라인 잘 붙어가지고 옆집 아저씨인 줄이래.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네? 이거 갱 오면은 무조건 딸 거 같은데 이거? 이번 라인 밀고 가면 되겠는데? 아니 나 다음 라인까지 밀어야 천천히 밀어야겠다. 다음 라인까지 밀어야겠다. 베란다에 소리치는 줄 알았다. 아 이거 갱 왔어야 되는데 이거 밀고 가면 되겠다 이번 거. 이번 거 빠르게 밀면 되겠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방금 마이크 엄청 크게 틀어놔가지고 깜짝 놀랐지. 어? 아군이 당했습니다. 오, 야 루시안 대박인데? 와. 이거를 내가 지금 신짜오한테 바텀 오라고 말은 안 할 거야. 왠지 싸울 것 같아서.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신짜오 바텀 안 오고 계속 미드탑 가잖아? 그럼 진짜 쟤는 이기 자격이 없는 거긴 해. 솔직히 애쉬 그냥 가버렸는데 그냥 씨발.
어? 어 뭐야? 이걸 이렇게 되네? 아이 줬더니라니 같이 딴 거지. 어? 그렇게 생생 내시면 안 돼요. 같이 딴 거죠. 띵동 짤랑짤랑짤랑짤랑 나이스. 아니야 집 가야 돼. 이거 바텀 와줘야 되는데. 바텀 와가지고 그냥 10분 안에 타워 빨리 밀어버리고 탑이랑 바꿔가지고 판테온 아무데도 못가게 존나 패가지고 탑타워까지 먹은 다음에 다 먹은 다음에 시야 다 잡은 다음에 미드 라인 가가지고 루시안 강한 루시안하고 붙으면은 이제 게임 진짜 스펙타클 하거든. 이거 완전 그냥 씨발 그냥 역전하는 건데 바로 이기는 건데 바로. 뭐 하는 거야 얘. 뭐 한 거야 진짜? 어? 저기 위치 날리고 있습니다. 이거는 지속 싸움으로 갈 게 아니라 빠져가지고 템을 사오는 게 맞겠다. 아 그래 애쉬 때릴 거 그랬나? 지금 너무 용기가 부족했다. 뽀삐하고 그 뭐야 파이크 스킬 다 빠졌었는데 이거 그냥 닌탑 가야겠다. 원래 위포는 이게 광전사가 생명이긴 한데 이번 판은 닌탑을 가야겠다. 저기 오레이디라서 이거 레오나가 맞아줄 거를 딱 예상했으면 내가 플래시 안 쓰고 그냥 레오나가 끌린 다음에 내가 그냥 패가지고 애쉬 잡고 이거 파이크 잡고 뽀삐 때리고. 아쉽네. 방금 플레이는 조금 아쉬웠다. 미드 바텀 쓰레기라고? 왜 우리 왜 쓰레기래? 아군이 당했습니다. 닌탑을 가야겠다. 나 닌탑 가는 거 싫어하긴 하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. 애들이 많이 싸우긴 하네. 이긴데다 이거 확실히 플래티넘 1까지 올라오니까 다이아까지 가는 길이 이게 험난하네. 확실히 티문도 티문인데 애들이 또 그냥 다 같이 못하면 상관없는데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? 애들이 못하다 말다 아니 잘하는데 아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. 그러니까 그냥 다 못해야 되는데 이기면은 잘하고 지면 못하는. 그러니까 졌을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. 플래티넘들이 이겼을 때 하는 법은 아는데 졌을 때 하는 법은 몰라. 어 잘 막아줬다. 빨리 두 칸만 먹자. 두 칸만 한 칸만 더 먹을까? 아 씨발 무빙을 위로 할 수밖에 없었다. 이거는 이거 신짜오가 붙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는 신짜오가 좀 붙어줬으면 좋았는데. 어 이거 늦게라도 좀 붙지? 에헤이 정글 먹고 있네. 풀캠 돌았네. 성장 존나 했네. 캐리하지 그치. 풀캠 돌고 캐리하지. 삐졌네. 왜 삐진지 모르겠는데 그냥 위쪽에서 망해서 삐진 것 같아. 얘 플래티넘이 이래. 어 아까 욕 먹을 때 바텀 안 왔다고? 용 언제 먹었어? 나 몰랐네. 용 먹은지도 몰랐어. 용을 언제 먹었대?
아, 베인이 죽으러 왔을 때 욕먹고 있었어? 아, 베인이 씨발 베인이 신스틸 존나 했잖아. 베인한테 우리 시선 다 뺏겼잖아 이거. 올라가야겠다 이거. 베인이 와가지고 어? 쟤들 사이드 가야 되는데 안 가네. 이거 내가 사이드 가야겠다. 어쩔 수 없지 뭐. 내가 사이드 가면 효율 굉장히 떨어지긴 하는데. 아, 광전사 안 가니까 확실히 느리다 공소. 미드 가야 돼. 사이드 계속 밀 수가 없어. 제드가 미드에 있으면 안 되는데 애들 멘탈 다 나갔네. 이거 이겨야 돼? 이거 요즘 안 되는데. 아, 하필 파이크라 또 따기도 쉽지도 않고. 이거는 이제 아, 이번에 바텀을 가보자. 바텀 가보자. 아, 이거 내가 궁 끊긴 거 존나 오반데? 아. 너무 대놓고 썼나? 딱 타이밍이라, 씨발. 하니까 좀 역겹긴 하다, 챔피언이. 오케이. 여기 있거든요? 어, 없네, 씨발. 착각이었어. 일단 그 뭐야 쟤 그거 뭐 노플인데 쟤 누구야? 쟤 판테온 노플. 판테온 노플이고 애쉬 멘탈 노멘탈. 루시아나 뽑히면 어떻게 하면은 게임 끝날 것 같은데. 아 씨발 쟤들 이 새끼 왜 이렇게 못 잡아. 내가 피 다 깎아놓은 거였는데 방금. 아니 이렇게 못 잡아. 빨리 잡지. 무슨 루시안이 평이평평 큐평평 W평 세다의 복수다 할 때까지 잡질 못해. 빨리 잡아야지. 내가 반피 깎아놨는데 표창 다 빗나갔나 보네. 사이드 가면 안 됨? 내가 가? 걔 비효율적인데. 내가 함? 자꾸 믿어 먹어. 나 줘 이거. 야, 왜 이렇게 게임을 비효율적으로 해? 레드 나 주고 너 정글 더 먹고 그럼 되지. 아니 용 얘기는 언제까지 할 거야 씨발. 용 얘기 언제까지 할 거야? 어? 애쉬도 오고. 아, 뽀삐 파이크를 자르기가 쉽지가 않다, 진짜로. 궁 맞춰도 칼이 막히니까. 어, 잘 날렸다, 이거, 뽀삐. 아, 잘 날려줬다, 레오나. 루시안 백도 하는데? 아, 그거 왜 밀어? 야, 근데 진짜 사람 없다. 아, 플래티넘 그 뭐야 혼자 솔랭을 올리기 진짜 힘들겠다. 플래티넘 진짜 힘내. 진짜 플래티넘은 아 진짜 힘들겠다 혼자서 올리기. 플래티넘 솔랭으로 하는 원딜러들 진짜 화이팅이다. 와 진짜 힘들겠다. 아, 애들 하는 꼬라지 봐. 어떡할 거야 이거. 상대가 차라리 못하면 캐리라도 된 상대는 또 와 상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씨발. 그리고 앞으로 골드들은 플래티넘 올라가면은 진짜 지옥이다. 지옥 고생길만 남았다 진짜. 부실골까지는 올리기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데
플레부터는 와 이거 진짜 난이도 꽤 있다. 그러니까 이게 부실골은 서포터가 좀 못해도 그래도 상대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죽어줄 때도 많거든. 근데 플랜트 또 그렇지도 않아. 가만히 있는다고 와서 박는 애들도 아니야 얘네는.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잘 풀린 판이 있으면은 아래쪽 애들은 버스를 받으려는 약간 자세를 취하거든? 근데 얘네들 씨발 풀따기 새끼들 이거 자존심 존나 세가지고 아 이거 망했다 이거 제드 때문에. 야 베인 어디서 죽었냐? 못 봤어 베인 죽는 거. 죽는 속도는 또 존나 빨라. 합류 속도하고 죽는 속도랑 비슷한데? 합류 개빨리 하고 죽는 것도 개빨리 죽는데? 제드가 그냥 대놓고 불렀어 그냥. 야 레드도 안 주고 버스를 받을 수 있는 판이면 좀 이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상대는 또 왜 이리 씨발 잘하는 거야 이거. 야 병신들끼리 지들끼리 핑 찍고 있네. 어떡하냐 이거. 줘야 돼 게임 이기려면 이거. 나 저거 없으면 카이팅이 안 되는데. 카이팅이 안 되나 저거 없으면. 자존심 부리네. 이기고 싶으면서 마음 한 구석은 이기고 싶으면서. 그러니까 자존심이 세다니까 내가 말했잖아. 풀 뺀 게 어디냐 씨발. 아 씨발 나 애쉬그 맞아서 궁 쓰다가 아 존망이다 이거. 애들 들어오지 씨발. 아 이거 레오나 막고 있어. 들어오지. 아 나 애쉬그 안 맞았으면 이거 궁으로 내가 다 쳐냈는데. 아 이거 그냥 짜오가 들어와서 궁 썼으면 끝나는 건데 안타. 그냥 제드 그냥 뒷라인에다 궁 써버리고 그냥. 이거 너무 아쉬운데 우리가 뽀삐 플래시를 먼저 빼버린 거라 뽀삐가 플래시 써서 완전 뒤로 빠졌잖아. 완전 전장 이탈이거든? 그럼 이거 그냥 쟤네가 강제로 물러 이거 이긴 건데 이거는 좀 아쉽네 이거. 아 좀 아쉬워. 근데 게임 끝나도 할 말이 없다 이거. 와 플래티넘 애들 진짜 존경한다.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진짜로. 아 이게 진짜 힘들다. 와 아, 저 개빡이야, 개빡. 인정. 아, 나 루시안, 아, 이거 레벨 차이 때문에 못 이기는데, 레벨 3 차인데? 아, 제드는 못 믿겠는데, 나? 안 할래. 야, 플레이에서 점수 올리면 알려줄게. 지금 딱 깨달았어. 어떻게 올리냐면은 내가 플래티넘이라고 내 실력이 자부심을 갖지 말고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내가 플래티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이아에 갈 수 있도록 자존심을 버리고 버스 받을 수 있는 판은 버스 받으면서 레드도 주고 라인도 양보하면서 게임을 하면은 올라갈 것 같아 여기는. 일단 이거 어떻게 해. 아 이거 안 된다. 야 이거 아 안 돼. 딜이 안 돼. 이게 내가 4코어인데도 불구하고 아 라이로 올릴 거 그랬나. 야 개빡이야. 야 포기. 야 못 이겨. 야 플래티넘 씨발 내가 졌다. 야 니네 이겼어. 나는 골드야. 나는 뭘 그랜드마스터야 씨발. 어 아무도 안 도와준다. 아무도 게임을 이기게. 베인 갖다 받고 있지 계속. 1코어야 지금 씨 2코어네. 진짜 오씨 정글만 돌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. 쟤도 병신이지. 아씨 아 진짜 아 야 이씨 안 되겠다 이거. 아